무용 생활용품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께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애국 공장이라고 불러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종을 안겨주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안고 사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현지도를 받을 때만 해도 우리 공장의 이제 포장 공정은 자동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송원들은 손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이런 실태를 여해하시고 노동자들이 손으로 포장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또 제품의 위생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포장 공정을 100% 자동화할 때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포장실이 작아서 자동화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 공장은 인민들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너무 비좁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누리도록 사랑의 조치까지 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별로 크지 않았던 우리 공장이 원래보다 거의 10배나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을 모셨던 그날 작업 현장은 없인 부도였습니다. 그때는 배풍 설비도 제대로 설치 못했고 또 설비에서 나는 열로 해서 가만히 있어서도 땀이 저절로 나는 그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생산 현장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애기기저귀가 질이 대단히 좋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애기기저귀와 함께 애기용 소독물종에도 함께 내보내면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애기용 소독물종이를 꼭 생산해야 된다고. 구걸 생산할 때는 향료를 넣어줘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일깨워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을 찾았던 그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 하나가 바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 모든 제품들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원가를 낮추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인자로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또이 불편하거나 이 버저적인 부분들은 없애거나 이 줄크는 방법으로 제품을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형을 만들어서 흡수율이 제일 높고 지표가 제일 높은 거를 골라서 그걸 생산에 물리게끔 이런 방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 사용의 위생종이와 이 기능성 소독용 물수건 이 개발 사업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